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항공권 가격이 올랐음에도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카드가 집계한 지난 4월과 5월 항공업 건당 이용액은 37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6만 5천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항공사의 구인난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 항공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삼성카드는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항공업종 이용건수도 지난해보다 26% 올라 가격이 올라도 여행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